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잘생긴 생활과 윤리 개념에 이어서 이번에는 잘 노는 기출로 여러분들 찾아왔는데 수만 명의 학생들이 찾아오는 이 생윤 강의인 만큼 쌤이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교재 쓰면서 정말 며칠 밤 날을 새고 밤을 잠을 못 자면서 여러분 수강 후기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답변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은 더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3월, 4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개념 끝나고 이 중간 과정이 여러분들 상당히 지치고 힘들어요. 예비 고3분들, 지금 현역 고3분들은 학교 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꽃피는 봄 얼마나 너무 갈등 많이 돼. N수생분들은 친구는 놀러 다녀, 친구는 어디 막 대학 생활하는데 나는 여기 왜 있는 거야 라고 고통스러울 때 그거 여러분 견딜 수 있도록 최고의 과정, 최고의 교재를 준비했으니까 잘 한번 따라오셔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쌤을 지금 이 잘 노는 기출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쌤은 오랜 경력을 가지고 제 인터넷에서 나이가 24살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경력은 지금 10년 넘게 윤리와 사상 생활윤리 강의하고 있고 생활과 윤리는 EBS에서 8년 넘게 지금 윤사도 강의했고요. 그래서 전문성은 쌤이 최고다. 쌤이 정말 오류 없이 오견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정확한 기출 문제 또 개념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 확인하면서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념 같이 했던 우리의 최고의 친구분들, 수험생분들 여전히 수강 후기 잘 이렇게 함께하면서 따뜻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개념에 이어서 기출까지 함께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환영하고 쌤이 꼭 그 손 붙들고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커리큘럼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1월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잘생긴 생활과 윤리 개념으로 28강 정리했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기출커리 와 있어요. 21강으로 정리할 거고 6평 대비 전에 만약에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수능특강 아직 못 봤기 때문에 N수생 분들이나 생윤을 새롭게 선택하신 분들은 이때 수특분석 강좌 들으시고 6평 대비 모의고사 푸신 다음에 꼭 제가 제공한 모의고사 푼 다음에 6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더 늦었다. 이때 지금 들어왔다 싶으신 분들은 기출커리는 조금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만약에 들어왔다 7, 8월 지금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3월, 4월이나 나는 좀 4월이다 싶으면 이거 들으시고 만약에 나는 지금 급하다. 여름방학 때부터 생윤으로 선택 과목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N수생이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바로 왔는데 생윤은 개념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꼭 개념 강좌 현장 버전으로 잘생긴 생활윤리 개념 들으시고 이때로 다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정말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게 된 잘 노는 기출에서는 강의 특징은 현장에서 이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강과 똑같이 여러분 인강과 현강 다르지 않아요. 쌤 인강과 현강 절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가는데 7주 커리로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3시간씩 37회 20일 21강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지금 이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심화 개념을 추가시켜 드릴 거예요. 28장에 잘생긴 생활윤리에서 개념 노트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어서 심화 개념 더불어서 쌤의 강의 특징 우리 웃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웃다 쫓겨나기도 하고 눈물 막 펑펑 울었던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마음 다 잡고 가져가면서 똑같이 우리 21강 더욱더 그렇지만 진지하게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개념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강의로 21강 심화 개념으로 준비할 예정이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 마련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고민하고 많은 계획 속에 많은 공부 가운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념 때 우리 이야기했던 대표 기출 문항도 바꿔가면서 어떻게 대표 기출 문항을 접근할까라는 마인드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웹툰도 여기 또 제공이 됐습니다. 작가님과 협업해서 이번에 더욱더 진지하게 개념으로 가자라고 해서 7주 과정에 걸맞게 1주차에 요약 웹툰, 2주차에 요약 웹툰 그래서 주차별로 요약된 웹툰이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제공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리프레시 상기시키면서 개념 다시 확인하고 심화 개념 적을 수 있는 마인드맵 공간이 있습니다. 그 마인드맵으로 우리 기본 개념 정리하면서 복습하면서 플러스 심화 개념 추가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서 제공된 심화 개념을 여러분 개념 노트에다 추가시키면 돼요. 문제풀이 진행할 텐데 생윤 문제 많잖아요. 전문항 풀이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항 쌤이 선별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 문제풀이하고 원전탐구, 자료탐구 제공하고 OX 퀴즈 주차별로 심화적인 내용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준비할 물건은 교재와 필기노트 28강 개념노트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 꼭 다시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필기할 때 쌤이 활용하는 세 가지 볼펜, 하얀색 분필은 기본, 노란색은 강조, 그 다음에
빨간색은 선긋기, 파란색은 여기서 심화 개념에서 잘 활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도 삼색 볼펜 준비하시고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잘 노는 기출도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윤의 끝판왕 안내자로서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생윤 개념 그리고 심화 개념 문풀 제공할 걸 약속드리면서 쌤이 잘 노는 기출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1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